with Blair and Tyler. Yeah, I'm in shot, right? Yeah, you're in the shot. You're all good. Yay. I might raise it a little bi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좀 심해가지고 계속 집에만 있으면은 우울해지고 뭔가 슬프니까 페인트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원래 페인트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막 하고 있습니다. 큰 거는 얘는 이미 잔소가 되어 있어. So you can use this one. I did big ones recently. So I think I might try to do some small ones. 나 오늘 뭐 할지 이미 생각했고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는데 시작하고 하다가 너무 못생겨서 막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난 아티스트 아니잖아. 아직 모든 사람이 다 아티스트잖아요. 무슨 소리? 그럴 수 있지. 마음가짐이지. Just gotta find your talent. Yeah. 여러분, 이미 스타일이 좀 생겼어. 스타일은 좀 있어. 이상하게 제일 스킬이 필요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 아니야, 자신감 있어야 되고. Abstraction is them. Oh yeah. I literally watched. I think 2 documentaries about abstractionism 재밌어. on YouTube. 모르겠어, 너무 재밌어 나는. 공부하고 있네.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뭔지를. 나 아무것도 몰랐네. 여전 그거 나왔잖아. 킹덤 시즌 2. 나 그런 거 잘 못 보겠어. 아 재밌는데. 그런 뭐라 그러지? 정비가 다 안 들어왔다. 아 아니 난 되게 좋아해. 난 되게 좋아해. 좀비를? 좀비도 그렇고 약간 공포 같은 거 좋아하고. 뭔가 왕세의 게임이랑 비슷해서 계속 보게 돼. 왕좌 게임하고 비슷해? 그 왜냐면 이게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 약간 그래?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 설명하기 어려울 텐데 이거 막 보다가 뭐 이렇게 되겠지 생각 예측하고 있잖아. 예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완전 반전해가지고 막 이쪽으로 가는 거야. 줄거리가 완전 막 뒤집는. 스토리가 아예 완전 뒤집어서 헐 막 이런 거다. 그래서 반전이 되는 거.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왕좌 게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보다가 되게 완전 잘 만든 거네. 진짜 잘 만든 거야. I'm missing something. 기대된다. I'm excited. That one over there. Feel free to use. Here's some big brushes. This one fell apart. 쓰고 있었는데 통째로 이 부분이 다 빠져나간 거야. 왜지? 모르겠어. 그거 저번에 물 때문에. 물 때문에.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고. 브러쉬 관리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요. 아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저희 완전 초보자예요. 저는 완전 왕 초보. 그냥 막 해보는 거지. 중급 초보. 초보인데 중급. 중급? 초보 중에서. 초보 중에서 중급. 거의 별로 안 남았지. 아니 뭐 충분해. 이거 하나 하기엔 딱 알겠어. 적당한. 아 실화 해줬나? 나 이 소리 좋아하는데. That's ASMR. ASMR. ASMR 그래.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 소리 좋아하는 사람 꽤 많아. 그래? 응. Do I need to wet it before? I don't know. I would recommend that you do you. Well, actually, you can take some out and throw it on your canvas and add water, right? Wet it a bit. 근데 상관없어. 우리 너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막 완전 전문가 이거 보고 헐 막 이거 해치지 막 보다가 헐 막. 우리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을 거예요. 제 이 단계 사실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설명해 주세요. 제스라고 사실 저도 며칠 전에 몰랐어요. 저도 타일러한테 배운 거고 이게 프라이머 하는 거 같은데 페인트보다는 약간 모르게 해야 되나? 글루? 이게 원래 어떤 거냐면 그 집에서 벽을 색칠하거나 그런 거를 하실 때 프라이머를 먼저 바르고 하시잖아요. 그 회색 거. 그거랑 비슷한 건데 더 진한 거고 엄청 옛날에 약간
그 풀처럼 약간 풀이랑 뭐라고 하지 그거? chalk. 아, 분, 아, 분필. 아, 분필을 만들 때 그 가루 있잖아. 그, 아. 분이라는 것 자체가 가루인데. 네, 맞아, 맞아. 그 가루랑 가루분, 가루풀 같은 거 섞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캔버스에 아, 발라서 조금 아, 더 페인트가. 백악. 어? 백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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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 어쨌든 그거를 써가지고 캔버스에 균형이 없는 부분을 없애고 페인트가 조금 더 잘 붙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품이 되게 다양하대요. 근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본인이 이거... 좋아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주세요. 첫 영상인데 그게 재밌는 것 같은데. 재밌는 것 같은데? 봐야만 알지. 재밌는 것 같은데? 하는 거는 재밌지. 나 하는 게 좋아. 근데 시청자들, 구독자들 구독해주세요. 이게 재밌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진짜 제약이면 알려주시고 우리 어떻게 그 모르게 되나 성자 아니지 뭐 improve 개선? 개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뭐 우리가 재밌으면 시청자분들도 재밌지 않을까? 그러겠지. 오와 마 that's right. 근데 어차피 이런 건 온라인 매체 온라인 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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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차피 온라인 매체는 어차피 보기 싫으면 알아서 보고 그치. 보기 싫으면 그냥 끄면 되잖아. 그거 그게 신경 쓸 거 없어. So I need a bit of black. Oh my eyes. I'm old. I'm making as old. Oh, I beep. 그니까 우리 욕을 하게 되면 그냥 비처리 하겠습니다. 자꾸 영어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욕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예해주세요. 그리고 호주는 완전 심하죠. 호주는 심해요. 호주는 이게 화를 내서 욕하는 거 아니고 이게 약간 뭔가 그 모르게 그 스파이스 막 부리는 시즈닝이에요. 약간 맛. 그렇지. 욕을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영어로 얘기를 할 때. 맞아 맞아. 더 이상해. 격식 차리는 너무 깨끗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격식을 차리는 거 아니 근데 거지. 사람에게 욕하는 거랑 그냥 사람들과 욕하는 거 맞아. 완전 달라.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서 그 골프를 가르치시거든요. LPGA 그 LPGA 교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선수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교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뭐 수업도 제공하고 골프 코스 운영하기도 하는데 레슨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되게 욕을 많이 한다? 아 어디? 골프? 골프를 칠 때 막 연습을 하고 막 그걸 자꾸 안 되거나 그러면 아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하는데 그게 되게 이상한 거 아닌 것 같아. 맞아.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실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떨어뜨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다음 세 사람들이랑 답답한 아니, 것들이 생기면은 욕하는 맞아. 게 영어로는 굉장히 아니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랑 일하면은 엄청 심해? 뭐가? 엄청? 욕하는 거? 일하면서 왜냐면 프랑스 사람들이랑 한번 일했는데 항상 막 아 내 난 못하지만 엄청 막 항상 막 아 like 약간 한국 사람들이 아이고 하는 것처럼 프랑스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야. 너무 재밌어. 근데 진짜 직장에서 욕하는 게 또 다른 것 같아. 맞아. 직원들 사이에서 하는 거랑 미국에서 진짜 많이 한다. 욕하는 거. 고객 앞에서만 아니면은 그치. 고객 앞에서 하면 안 되지. 고객 앞에서는 안 하는데 끼리끼리 막 있잖아. 뭐 의견이 좀 분분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업무가 한꺼번에 많아져가지고 해야 할 때 Oh shit, we have so much work to get done by the weekend. I can't believe it. 이렇게 맞아. 아니 근데 웃긴 게 제가 욕하는 거 몰랐었거든. 이게 약간 왜냐면은 영어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이게 화를 내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지. 아, 맞아. 근데 어떤 친구가 블레어 너는 가끔 좀 심한 편인 거 같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내가 무슨 뭐가 심해? 난 전혀 제가 역할 안 하는 편인데. 근데 약간 그 얘기 했을 때는 욕했어? What the f**k are you talking about? What the 무슨 말이야? I never, what do you, that's brother, you know? That's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비 처리 할게요. 비 처리. 비 처리 하면 되지. It's like,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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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절하려고 이제 좀 하려고 신경 쓰려고. 네. 미국 요즘에 경선을 하고 있는데. 경선? 경선. 그러니까 대선을 할 때 두 번 하는데. 프라이머리? 양쪽 야 프라이머리인데 양쪽 정당 내에서 후보를 뽑는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있잖아. 내 부대통령 하고 있을 때. 욕했어? 욕했어. 근데 그게 오바마가 되게 큰 스피치 같은 거 연설을 했는데 그거 끝나는 대로 부대통령이 올라오면서 약간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잘했다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잡힌 거야. Oh God. 마이크로 잡힌 거야. 그래서 그게 나 뉴스에 나와서 부대통령이 마이크로 했습니다. 맞아. 근데 약간 미국이 좀 예민한 편인 것 같아 이게. 그치. 근데 아니 그뭐 그런 이상하게.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야 뭐냐 그게 뭐 관직스럽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다들 하잖아. 그치. 실제로는 그냥 그런 연설하는 자리에서 마이크에 그걸 잡히면 안 되는 거겠지. 맞아 맞아. 그건 좀 그건 좀 그렇지. 여러분 역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맞아. 만약에 영어 하는 사람들이 욕하면은 너무 충격 먹지 말고. 이거 항상 궁금했었는데 난 개인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 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아. 왜냐면 뭐가 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 무조건 이게 한번 들리고 다시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다가는 욕을 하게 되니까. 맞아. 모르고서는. 그러니까 나처럼. 알고 그러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은 언어는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살다 보면은 나를 욕할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나를 맞아, 욕하고 맞아. 있는지도 모르고 아하하하 약간 바보스 그냥 넘기면 안 되지. 바보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알기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정리된 뭔가 그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외국어를 한국어를 배울 때도 그랬고 불어를 배울 때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뭔가 요런 말들이 주로 욕에 속한다 약간 요런 거는 그거 제대로 배워본 적이 배워야 된다고 있어. 생각해 나. 이것도 ASMR. 아, 뭔가 너무 변태 같아. 그 정도만 하자. 아, used it. 아, 좋네. 아, 네. So it's better if you like take the handle and you push down on the handle and you pull up on the thing. But you should usually have it on the same side. I don't believe you. Yeah. 훨씬 쉽지. 꿀팁. 꿀팁이다. 꿀팁. 꿀팁. 재밌어? What is that? 달려? 아니? It's fascism. Okay. You don't get it? No. What's it supposed to be? Fascism. How is it fascism? Okay. Woodim in there. Wondrous Woodim. Done.
귀엽다. 뭔지 모르겠어. 우리 스타일 너무 다른 것 같아. 저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재밌진 않아요? I think that'll do, pig. That'll do. That'll do, pig. That'll do. 오키도키. 그럼 우리 마무리 해야지. 영상 마무리. 그럼 저희 클린업을 먼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아직도 배울 거 많고 해볼 것도 많고 이제 시작이야. 그래서 너무 심하게 평가하지 말고 저희는 초보자, 중초보자 그냥 취미로 하는 거고요. 더 좋아하실 거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지? 나 완전 갑자기 잘생 이거 보니까 이거 너무 이거 안 볼래. 그냥 재밌게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갖고 수다 떨고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공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도 좀 계속 해볼까 고민 중인데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어떤 거 그려달라 아니면 맞아. 우리 약간 도전으로 같은 걸 그려보는 걸로 그것도 생각을 해본 적 있고 네. 앞으로 이렇게 그림과 이야기 타임을 가질 때 그걸 한번 반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See you next time. Bye. Bye. Painting with black and tile. Painting with black and tile. 너도 해. 아까 하고 있었잖아. Painting with black and tile.